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여행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된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건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책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면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얘기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분명한 이적과 표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냥 말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잔뜩 있고 그 말이 뭐 대단하다, 뭐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그러면서 아, 이 말씀대로 이러한 사건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와 함께하였고 또 그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악한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여자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예수를 섬긴다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자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상으로는 여자는 뭐 성경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자와 뭐 노인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여인들이 좀 이렇게 신분이 굉장히 소외된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의 활약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으신 본문 가운데 열두 제자도 있었고 그와 함께 따르는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셨을 때 여자들이 그 일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보면은 남녀 비율을 따져보면 아마 여자들이 한 더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남자들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떤 교회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막 여자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녀가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또 한 자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남존여비 세상 가운데 여자들이 홀대받고 그랬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런 기도 처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풍습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빨래터 정도 좀 됩니다. 그런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빨래도 하고 이렇게 뭐 수다도 떨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고 침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정도로 이 여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 여인이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지고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여자들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도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여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분발하셔서 항상 교회 안에서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처음 하셨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제 곧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 그러면은요 죽은 다음에 내가 갈 곳 육신이 다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소망의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그것만이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넓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에 있을 천국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천지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분명히 이 천지 만물 자체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잘 있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바로 죄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속아가지고 미혹당하는 순간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그 혜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말을 쫓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서 마귀에게 넘겨주고 만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죠.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해서 죄의 종노릇 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아래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나라 잃은 어떤 그 국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보니 항상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확실히 증거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소속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죄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이제는 너희는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 이 인간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귀에게 얽매여서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어떤 얘기,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게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을 말합니다. 바로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옮기셨다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김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 나는 이 땅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지만은 난 빨리 죽으면 천국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봐도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내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왜 은혜 받을 때는 내 주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내 모든 것이 천국이다라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점점 세상의 나라가 지배하다 보니까 별로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짜증나고 불만불평이 가득하고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나라가 또 이 슬슬 이제 마귀에게 의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억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나타나요. 아, 빨리 육신이 빨리 끝나라. 나 천국 가서 그때서라 나는 행복하련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서 지금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생각하고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 적은 사람을 친다 하더라도 아,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된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러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야 우리가 이게 받은 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마귀의 권세 아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의 삶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로 보면은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것을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안 보이는 공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또 보여지는 천국인 거죠. 그런 영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주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권자로서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내세 그때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을 때는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만 눈을 돌려도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가? 이게 착각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분명히 보여지는 세계이고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있고 우리의 집도 있고 또 우리가 거하는 처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뒀겠어요? 뺏겠죠 막 그걸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갈 겁니다. 다행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별거 없어 보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삶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또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아무 그런 것도 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처럼 여기서 익숙하게 생활할 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과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여기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그 이 천국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면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는 빨리 천국 가야지.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죠. 담임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다 보니 이 악한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거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보다도 더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입니다. 이게 더 나를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통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여러 이런저런 것으로 핍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킵니다. 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야 저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섰을까? 돌이켜보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결국은 넘어가더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문제들을 싹 제해 주셔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온몸으로 그냥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부딪히는 가운데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고난이 와서 그것을 내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그 버텨낸다는 것이 억지로 버텨낸다는 게 아닙니다. 버텨내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버티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희미해집니다. 세상의 나라가 점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말하는 기도의 차원은 그 이상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얻어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언하는 내용을 통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용이 내 육신이 원하는 건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영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기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왜? 기도해서 지금까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가지고 다 응답 받았어요.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 두 시간씩 기도할 때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두 시간 동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한 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삶 다 뒤져가지고 이런저런 기도하면은 5분 뭐 넉넉 잡아서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 내용인지 몰라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영적으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이런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인해서 확장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만큼 점점 확장되어지는 곳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축적함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안에 견고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또 나를 압도하고
영원히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역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